네, 안녕하세요. 티아라 보람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밥과 신라면만으로도 신라면을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바로 신라면 덮밥 레시피입니다. 네, 지금부터 만들어볼까요? 먼저 면이 잠길 만큼의 물이 끓고 있는 냄비에 스프와 잘게 썬 청양고추를 넣고 잘게 부순 신라면을 넣고 파와 파프리카를 넣어줍니다.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들면 접시에 밥을 얹고 그 위에 조리된 신라면을 얹은 다음 스팸과 김가루를 고명으로 올려주고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뿌려주면 완성됩니다. 짠! 신라면 덮밥 완성입니다. 그럼 제가 먼저 시식해볼게요. 진짜 맛있어요. 라면의 변화를 주고 싶을 때 한번 도전해보세요.